오늘은 소현성 록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소현성 록은요, 가정소설인데요. 소현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1대고요. 그 사람의 자식들 2대, 또 그 자식들 3대까지 이렇게 아주 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인물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 수능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블로그에 오시면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는 수능특강 본문에 있는 인물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주인공은 호현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현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주 드세고 가부장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의 어머니를 정리할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양부인입니다. 어머니는 양부인. 그래서 이 양부인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엄격하게 키웠고 그 영향이 소현성한테도 갑니다. 그래서 이 소현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아주 엄격한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현성과 그리고 둘째 부인인 석씨. 둘째 부인인 석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운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날 거예요. 운성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 운성이라고 하는 자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운성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성이라고 하는 인물도 아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내는 형씨입니다. 형씨. 첫 번째 아내는 형씨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명현공주예요. 명현공주. 자, 그래서 운성과 형씨는 사이가 아주 좋았고요. 서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 명현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운성을 보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황제거든요. 황제에게 말해서 운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혼하는 거를요, 늑혼이라고 해요. 늑혼. 그래서 이 늑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왕권에 의해서 왕권에 의한 강제 결혼을 의미합니다. 왕권에 의한 강제 결혼. 자, 그래서 이 명현공주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명현공주는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여기서 세모예요, 세모. 자, 이 명현공주는 형씨와 운성이의 사이를 아주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형씨를 밖에서 살게 하자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운성이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시아버지인 소현성, 그리고 그 조상들까지 막 욕을 하거든요. 엄청 오만하고 그리고 방자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런 지금 잘못을 저질렀으니 소현성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로서 이 며느리를 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능특강 본문에서는요, 이 명현공주를 시아버지인 소현성이 혼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현성록 내용 같이 봅시다. 자, 승상이. 자, 여기에서 말하는 승상은 여러분 소현성이에요. 자, 이 소현성,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도. 자, 그러면 이 공주가 바로 명현공주입니다. 자, 공주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뭐를 했냐면요, 바로 자기 시아버지인 이 소현성, 시아버지를 모욕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려고까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공주잖아요. 근데 이 공주인 거를 지금 소현성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이런 왕권보다도 가부장적인 가족의 제도를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말을 마치니 운성이 군인과 신녀를 꾸짖어서 내쳤다. 자,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면서 말했다.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 자, 하면서 되게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5번 볼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했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서 자,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서 공주를 사옥에 밀어넣었다. 자, 사옥은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승상이 즉시 북과 벼르를 내어와서 상소르문을 지어요. 곧장 묘당으로 들어가서 자, 묘당은 여러분 조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형부상서 반영이를 불러서 시아버지를 모욕한 것과 관련된 법전을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러면 법전에다가 우리 네모 표시할게요. 자, 법전을 알아오라고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예와 그리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네모 부분은 며느리를 법전과 그리고 예법으로 법전과 예법으로 며느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채로 운성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위부위로 적어서 보내고 또 상소 하나를 올려서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대요. 자,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자, 이 표문은 상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제가 표문을 보고 크게 놀라서 급히 부황후와 상의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황제가 바로 명현공주의 아버지이고 부황후가 명현공주의 어머니죠. 자, 부황후는 당연히 화가 나죠. 자기 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 필부. 자, 필부는 여러분 신분이 낮은 사내를 의미합니다. 소경은 소현성의 이름이에요. 소현성. 자, 그러면 소현성은 신분이 낮지 않아요. 되게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인데 신분이 낮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황족에 비하면 낮은 거죠. 그쵸?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내, 필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내 딸을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 여깁니까? 근데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황후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자, 우리 여기 형한펜을 칠게요. 묘당의 대신으로, 대신으로서 주도권을 잡아서 위엄이 자기 바로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은 황제가 소현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다른 태자들과 여러 왕들도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다. 소현성이 그만큼 직위에 있다.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고 하니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 딸인데도 공주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공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게 좋을 거다. 자, 만약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한다면 지금 황후께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거를 다 표현한다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일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거다. 그만큼 소현성은 원래 엄격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소현성의 엄격함을 알고 있다.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다. 다른 신하들이랑은 가볍지 않으니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드디어 팔왕을 불러서 소승상을 타이를 하고 시켜요. 그리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답서를 내립니다. 자, 짐의 자식이 내 자식 명영공주가 자, 이렇게 폐악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지금 위로해주고 약간 달래주는 거예요. 그쵸? 자, 형씨를 상원 위에 봉하니. 자, 그러면 이 형씨는 운성이의 첫째 부인이었어요. 이 첫째 부인인 형씨에게 상원이를 봉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작위를 내리겠다 이 뜻이에요.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즉 죽이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좀 다스려줘,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황제의 의도를 적어볼게요. 의도 첫 번째예요. 일단은 이렇게 달램으로써 현성의 화를 가라앉히려는 의도입니다. 왜? 이렇게 가라앉혀야 공주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공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전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임의 명령이죠. 임금의 명령을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아직은 그래도 옥에다가 가둬라. 금입으로 옮기는 거는 천천히 해라. 근데 사옥에는 가둬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이때 팔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의 얼굴에 노여움이 아직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을 보냐면 팔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번이요. 승상은 국가의 대신입니다. 어찌 작은 혐의로 이렇게 말을 합니까? 16번. 명현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은 아니지만, 자, 황상의 낯을 보아서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황제를 봐서라도 한번 봐줘라 라고 팔왕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 봅시다. 자, 진실로 공의 말이 옳다만, 자, 소현성 너 말 맞아. 자, 근데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아까 법 국법으로 다스려달라 라고 했잖아요. 황제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즉 죽이려고 한다면 군신의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지금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소현성을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자, 소현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아들일만 하지만 이래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다. 존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 나는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팔왕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너 법으로 다스리는 거 가능하면서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황제를 조회하려고 하냐, 얼굴을 보려 하냐. 23번 볼게요.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지만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다.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그러면 우리 강상은 삼강오륜 같은 지켜야 되는 도리죠. 이런 도리를 지키지 않은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거는 저는 법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명현공주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정당하다. 나는 황제의 얼굴을 못 뺄 것이 없다. 당당하다. 팔왕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자,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러서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했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옵니다. 할머니께서, 자, 이 할머니가 바로 양부인이죠. 아버지께 글을 보내시고 회신, 대답을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서 소승상이 꿇어 앉아서 두 손으로 받아서 공손한 태도로 되게 예를 갖추는 모습이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읽고 소승상이 마음을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자, 양부인이 이렇게 썼대요. 너의 일이 비록 옳다, 너 맞다, 너 말 맞은데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주 원래 저런 애다. 처벌이 소용없다. 처벌이 소용없는데 처벌을 해서 뭐 하겠느냐?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서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 그냥 죽이지 마라. 한번 봐줘라. 이 뜻이에요. 소승상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시니 거역하지 못해서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구승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의 도량으로, 형의 넓은 그 마음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다.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자, 31번 볼게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내가 거역은 못하겠다.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다. 자, 공주를 그냥 풀어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도두면서 삼강법도를 해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공주를 이렇게 풀어주면 다른 황족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공주를 풀어준다면, 풀어줬을 때 생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다. 자, 구승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권자입니다. 34번, 저는 영존당의 태부인과는, 자, 그러면 이 태부인이 바로 양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양부인이 큰 부인, 태부인으로도 불리거든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 관계에 있는데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부인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공주를 풀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블로그에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블로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